8월 2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4절로 19절까지는 생략하여 읽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어둡게 하는 범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우리 8월 26일 이미 이제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월 지나면 금방 이제 9월이 오게 되면 가을의 추수를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서 계수를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오늘 잘 살아오셨습니까? 전능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올 연말에 주인이 오늘 우리 나무에 와서 오늘 과실이 없는 걸 보시기 전에 오늘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어둡게 하는 범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 뭐냐? 그건 공정성이죠. 이 공정이라는 어떤 그 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학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을 따라서 아이의 성적을 10점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면 그는 이미 학교의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교육이 무엇인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오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항상 보면 권력의 편에 서고 어떤 자기 안위를 위하여 오늘 내 판결에 대해서 내 보신만을 생각하고 판결했다면 그야말로 공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건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이 분립이 어떤 면에서 너무 한쪽이 비대해서 이걸 장악해버리면 그건 독재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이제 깊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그렇게 있는 것을 했습니까? 그저 집권자가 명령만 하면 했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시스템에서 균형을 잡아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뭐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소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론도 많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절에서 이 9절까지가 오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의 어떤 관계를 보존하는데 우선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입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데서부터 이미 벌써 이런 위증자가 나오면 판단관이, 재판관이 오늘 재판할 때 큰 영향을 받고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30년 옥살이 했을 때 과연 그 신원하는 소리를 누가 듣지 않겠느냐? 공정한 재판관인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수한다 그랬어요.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풍설, 확인되지 않는 말, 그저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입에서 자주 흘러나옵니까?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약간 저주 섞인 어떤 풍설들을 내가 확대 재생산하는 입술이 됐다? 여러분, 그 입술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수님이 이 일의 최고의 피해자 아닙니까? 오늘 바라바는 살려주고 오늘 예수는 죽이소서 했을 때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증오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가 죽으면 오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배후에 수많은 로마 군병들 배후에 수많은 어떤 유대인들 배후에 사단의 영이 싹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장면을 아주 멜 깁슨이 잘 연출했죠. 오늘 그것처럼 오늘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 이 말을 그 혀를 잘 관리하는 자가 참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설화 사건은 어느 봉건 군주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북한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아주 온 집안이 3대까지 패가망신당하는 일이 이 독재국가에도 있었고 봉건 군주국가에도 있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위증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라 해서, 편벽이란 말이 뭐겠어요? 한쪽만을 과장하게 크게 여기는 것 또는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을 잃어버린 정부, 공정과 어떤 기회의 균등을 잃어버린 모든 교육제도, 그리고 회사의 사회의 모든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버는 시스템, 이거 제대로 해주고 나면 사회가 건강합니다.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만드는 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1절에 3절에 혀를 관리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위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고, 오늘 4, 5절 말씀은 오늘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으로 돌릴지며. 하하, 재미있죠? 우리 집이 원수인데 그 집에 잃은 소나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 잘 됐다, 완전히 잃어버려라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라. 우리로서는 아주 하기 힘든 선행을 행해라.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말한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또 만일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은 저주라면 내게로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도 도와줘라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선행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게 호감이 되고 화해가 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은 내게 유익하고 시너지를 낸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내게 더욱더 깊은 원수가 되면 결국 나한테도 그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다. 너무 쉬운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원수를 후대한다 아니면 또 선대한다, 이건 참 여러분 내 마음의 본능을 극복하는 아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더라 이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6절 7절에 뭐 가난한 자의 송사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여기 오늘 원리를 얘기하는데, 재판은 공정하게,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편벽대의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사회적 긴장과 인간의 육체와 땅의 피로를 릴렉스함으로 휴식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어야 하는 거고 땅도 쉬어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10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제대로 기경을 안 했는데 잘 맺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건 네가 손대지 말고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오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해라. 루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가 생계를 연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네 조상들은 감나무에 감도 다 안 따요. 반드시 몇 개를 남겨둬요. 그 까치에 와서 까치밥이라 그러고 제비밥이라 그러고 공하면서 그 집안에 함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까치들이 또 벌레를 잡아주고 제비들이 벌레를 잡아주고 나중에 얻는 플러스가 훨씬 큰 거예요. 마오쩌둥이 이 참새들이 곡식을 먹었다고 해서 참새 소탕량을 내렸더니 참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수천만 마리를 다 죽였더니 그 해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잖아요. 참새가 있어야 돼요.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 그 동물마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땅속에서 지렁이 다 제거하면 땅은 더 이상 산성화돼서 땅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다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짐승들 노예라고 해서 계속 부려먹을 생각 말아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서 더 큰 열매를 맺는, 더 큰 경영하시는 분은 더 큰 어떤 면에서 실적을 올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기에 가르쳐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